이건 뭐야, 이건? 양골 빵꾸 났어. 양골 빵꾸 났어. 왜 빵꾸 났어? 꼬매다 꼬마다 이제 빵꾸 난 거. 아, 버려 좀. 이제 몇 번 신다, 내 몇 빌려야지. 참, 내 원. 여기도 때웠네? 이거 다 전부 땜방한 겨. 참. 응. 아들이 신던 거 아깝잖아. 흠이라는 거. 버려. 갈아 신어 빨라. 응. 아들은 엄마가 저렇게 구멍난 양말 신는 것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맞아. 싫은 거예요. 갈아 신어 빨라. 응. 몇 번 신고. 그거 뜨거운데 어딜 나가 지금. 쓰러져 그러다가. 아니요, 그늘이라 시원해. 그 매던 거 조금 맸는 저 남았는데. 아이 그래도 일하는 게 보배요. 언니. 갈게요. 응, 그래. 오늘 하루 애썼어. 예. 오늘 차려서 식사하셔. 응, 그래. 나오지 마. 응, 잘 갔다 와. 예. 예. 식사해요. 응. 응, 잘 차려서 해 드셔. 응. 나오지 마. 왜? 네. 나왔어. 끝나지 않는 얘기예요. 저거는 나오지 마세요. 그래 그래 가. 나오지 마세요. 가. 이거는 진짜 항상 엄마랑 헤어질 때 정말 끝나지 않는 이야. 또. 어떡해. 식사하시라니까. 들어가서. 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. 에 들어가. 아들 가는 거 보고 해 가야지. 그래. 잘 갔다 와. 저 살림하는 집으로 가요.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. 집에 다시 갔다 오라고요.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녁이면 이제 가니까 조금 아쉬워. 취미는 엄청 걱정했어. 잠도 안 왔어. 무섭고. 문 다 걸고 잤어요. 둘이 살다 혼자 사니까. 야, 그래 하긴 어머님도 이제 여잔데 혼자 계시는 무섭지. 집이 무서울 수 예, 있죠. 맞아. 그러니까 진짜 남편 같은 아들이셨나 봐요. 예. 예. 한번 또 보고. 아니 왜 아들이랑 연애한다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엄마가. 저도 영감 간 지가 한 3년 됐는데 아들 있을 때 내가 또 그런 걸 못 느꼈어요. 같이 있으니까 힘들고 외롭고 조금 그럴 때 조금 눈물이 나와. 거지장스러워. 그래도 아들이 있으면 한 개라도 더 먹이려고 그냥 주쭉주쭉 만들어서 상차려서 해오는데 나 혼자 그냥 물 말아줄 때 고추 있으면 고추 찍어 먹고 마늘 있으면 마늘 찍어 먹고 이게 편해. 그래서 엄마들은 다 그래요. 이렇게 간단하게 내 마음 편한 게 최고 아니야. 정신적으로나 애초에.